역시 폴란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방위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단숨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는 단연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유럽의 안보 불안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방위 산업의 강국으로 끌어올린 것인데요. 올해에도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 밀월 관계는 더욱 끈끈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확정된 1차 계약 규모만 총 124억 달러에 달하며 폴란드 정부와 한국 방산 기업 간의 추가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폴란드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향후 방산 수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선 방향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대한민국 방산에게는 철옹성처럼 뚫기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폴란드라는 거점이 생김으로써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무기를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꺼지지 않는 방산 불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차륜형 장갑차의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의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 NKTO는 폴란드군의 기동력과 전장 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현대 전장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8년, 2035년 사이에 신형 차륜형 장갑차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방위산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국영방산그룹인 PGG를 통해 차륜형 장갑차 약 천여 대를 2035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장갑차는 궤도형과 차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궤도형이 차륜형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차륜형 장갑차도 나름의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뛰어난 기동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속도가 빨라 빠른 병력 배치와 전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및 포장도로에서의 이동 시 궤도형 장갑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작전 반경과 유연성이 증대됩니다. 유지 비용이 낮다는 것도 차륜형 장갑차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로템의 관계자는 신형 차륜형 장갑차의 첫 프로토타입이 아덱스 2023에서 발표되었으며 회사가 제안한 폴란드의 신형 차륜 장갑차는 아덱스에서 선보인 모델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아덱스 2023에서 공개한 차륜형 장갑차 N-Wave는 중량급 차륜형 장갑차로 전투 중량이 35톤 이하이며 길이는 9.3m 혹은 3.1m, 높이는 2.8m에 달하고 7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V자형 차체 바닥 설계로 급조 폭발물 등에 대비한 지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 조종수 열상 잔망경과 측후면 카메라, 승무원 전자식 잔망경과 영상전시기 등을 적용하여 상황인식 능력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N-Wave는 도화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차량 바퀴 뒤쪽에 장착된 고성능 프로펠러를 통해 수상에서의 기동이 가능합니다. N-Wave의 화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30mm 기관포가 장착된 무인포탑과 12.7mm 원격 사격통제체계가 적용되었으며 보병 화력 지원을 위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 포탑형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N-Wave는 완전히 새로 개발된 장갑차는 아니고 그 원형이 존재합니다. 역시 현대로템이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K808 베코인데요. K808은 전투 중량이 20톤 이하이며 길이 7.4m, 폭 2.7m, 높이는 2.6m입니다. 42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100km 포아워에 달합니다. 부가 장갑판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여 14.5mm 기관총탄을 방어할 수 있고 대인지뢰 방어가 가능한 차체 하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동성도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모든 타이어가 독립구동 기능을 갖추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 자동조절 장치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여
노면 상태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8km 포어 속도로 수상 주행이 가능한 워터 제트도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K6 50 구경 중기관총 또는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무장으로 탑재합니다. NAV와 K808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력과 방어력, 무장에서 NAV가 K808의 개량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NAV뿐만 아니라 다목적 무인 차량 도입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이 제안한 UGV는 HR 셰르파로 추정되며 전기 구동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HR 셰르파는 다목적성을 갖추고 있어 경호, 경비, 감시, 정찰, 물자 및 환자 후송, 화력 지원, 폭발물 및 위험물 취급, 특수 임무 등 다양한 작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30km,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1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최대 운용 시간은 12시간에 달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HR 셰르파 개발을 바탕으로 2020년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실제 야전에서의 UGV 시범 운영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폴란드와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어라고 할 수 있는 KF-21에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한 것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 전투기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의 방산업체를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첫 사례로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 관계가 기존의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엄청장의 발언은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온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폴란드 측의 이러한 제안은 국영 방산기업 집단 TGG그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방안이 성사된다면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개발 파트너를 원하는 한국과 공군 전력 강화를 꾀하는 폴란드 양측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수출을 넘어선 대한민국과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K-방산의 확실한 유럽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 내에서의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한국 방산 제품의 유럽 내 생산, 유지보수 그리고 수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 개발한 무기를 유럽 및 제3국의 공동으로 수출함으로써 양국의 방산업계의 상호 이익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유럽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한국의 파트너이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폴란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양국의 방산협력에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차륜형장 갑차 NAV에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도 폴란드 내부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방산 분야를 지나치게 한국에 의존하면 폴란드 자국의 방산업체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폴란드 내에서는 신형장 갑차 개발까지 한국에게 맡겨야 되냐며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요. 현대로템도 이 점을 의식해서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폴란드 내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과 생산력을 완전히 잠식할지도 모른다는 반발심이 커져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종국엔 양측이 협력이 무산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작년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이 전면 취소되거나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한때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잭팟이 한나 백일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길한 우려가 태풍처럼 우리 방산업계를 휩쓸고 간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행히 현재는 한국과 폴란드와의 계약은 큰 변화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무기 수출 대금을 제때 회수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입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걱정이 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수은법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면서 폴란드에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무기를 수출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무기를 수출한다 한들 폴란드가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폴란드 잭팟은 쪽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이는 방산 분야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는 일반적인 제품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분야라 WTO의 시스템에서 예외가 되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거래 시의 금액 규모도 워낙 커서 일반적으로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일종의 관례인 것처럼 비일비재합니다. 프랑스도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 30대를 판매하면서 5조 3천억 원이라는 금액 중 무려 85%를 장기 대출해줘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거래에 위험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유럽과 나토 회원국이라는 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폴란드를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협력을 이어간다면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강국에 등극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대로템이 대중 앞에 NWAV의 첫 선을 보인 것은 작년 10월 서울 아덱스 2023을 통해서였습니다. 길이 9.3m, 넓이 3.1m, 높이 2.8m로 장갑차의 상단부는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관총을 달거나 전차의 포신, 대공화기 등 맞춤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K808처럼 전투용뿐 아니라 구조용 장갑차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도강 시에는 수면 위로 차체를 거의 노출시키지 않는 기술력을 적용했으며 이를 위해 차량 바퀴 뒤쪽으로 고성능 프로펠러와 워터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소 특이한 점으로는 승무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차체를 두르는 카메라가 13개나 탑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수가 장갑차 해치를 닫은 채 화면만 보고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광학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연동되었으며 주문자가 원한다면 차량 주행 보조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갑차가 스스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거나 충돌이 예측되면 스스로 멈추는 기능도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NWAV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로템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기준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전 세계 판매량 3위를 차지할 정도의 초거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데요. 세계 10위권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 중 4개가 현대기아차 소유일 정도로 규모나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철도회사에서 시작하여 수십 년간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해왔는데요.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기술력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K2 흑표를 필두로 군안전차, 교량전차 등 다양한 K1 시리즈 전차와 중장비 수송용 트레일러, 장애물 개척전차, 차륜형인 K806, K808 장갑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 유일의 전차 제작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과 수년 전까지 현대로템은 돈 먹는 하마,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이었습니다. 2018년 1962억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엔 3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미국 지위에 인수된다는 등 악성루머에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로템의 전략적인 투자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당시 현대로템은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확충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부실을 차근차근 정리, 2020년부터는 흑자기업으로 전환, 2022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을 기점으로 K2 전차 수출 대금만 4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대박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 눈을 뜬 현대로템은 다음 타겟으로 차륜형 장갑차를 선택한 것인데요. 향후 신형 장갑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차량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18년부터 현대로템이 생산한 K806,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운용 중인데요. 바퀴의 개수로 구분되는 K806, 808 백호 장갑차는 노후된 K200 및 KM900 장갑차의 대체를 위해 차기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통해 개발,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보병부대에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806은 6x6 형태의 기본형 장갑차로 APC 병력수송 장갑차로 분류되며 후방 지역의 기동타격, 수색 및 정찰 임무 및 해군 공군기지 방어를 담당합니다. K808은 8륜구동 형태의 보병 전투용 장갑차 IFV로 분류, 전방의 야지, 산악지역에서의 전개, 수색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국방부에서 규격화시킨 분류로 K808을 보병 전투용 장갑차 IFV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IFV인 K21의 경우 공격에서 제대로 된 40mm 기관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지니고 있으며 전면에서 30mm 기관포 및 RPG-7을 방어할 장갑까지 갖추고 있지만 K808의 경우 RWS 또는 K4 고속 유탄 기관포를 장착했음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에서는 30톤급 장갑차인 NWAV를 개발,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동력을 강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NWAV 관계자는 미국 해병대 상륙 장갑차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신했는데요. 실제로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생존성과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확장성을 중시하여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어력을 증강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로템은 영상을 통해 NWAV의 구동 모습까지 공개했는데요. 일단 크기부터가 그간 한국군이 운용하던 K806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차체가 큽니다. K808의 경우 차체 무게가 20톤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NWAV는 35톤. 이렇게 크기와 중량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차륜형 장갑차의 해외시장 추세가 방어력을 1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NWAV는 대전차 지뢰 폭발 시에도 내부의 승무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나토 레벨4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가령 차체 하부에서 TNT 10kg이 터져도 승무원과 차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14.5mm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고 화생방 양압장치에 타이어 화재시 소화장치까지 승무원의 생존성에 특화된 장갑차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700마력급으로 7단 자동변속기와 결함이 된 파워트레인으로 기동성까지 높였는데요. 육상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이 시속 100km인데다 고성능 워터제트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별도의 준비 없이 최대 시속 10km로 수상주행도 가능합니다. 내부 탑승 인원은 3+8, 3명의 승무원과 8명의 보병, 총 11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무장은 기본형으로 30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지만 고객의 주문에 따라 중구경 포탑은 물론 대구경 105mm 포탑까지 장착이 가능, 화력 지원 개념까지 더한 기동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장갑차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부착하고 있는데 NWAV 역시 AP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장착되며 포탑 위에 RCWS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개발 목표 자체가 수출인 만큼 잠재 고객국의 다양한 목적과 임무에 맞도록 차체를 플랫폼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술했듯 NWAV에 장착된 기본 13대의 카메라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종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관용 전방 시야 카메라와 야간용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지휘소용으로 만들어진 어라운드뷰와 보병실용 전자잔망경까지 조종수와 보병들은
장갑 안에서 외부 현장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차륜형은 그동안 병력 수송용에 많이 쓰여왔고 보병 전투 장갑차에 본격 적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갑차의 플랫폼으로 궤도형과 차륜형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고 적합한지는 오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궤도형 장갑차는 전투 중량에 대한 제한이 적기 때문에 무장을 강화하고 장갑 등 방어력을 증대시키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병력 수송 장갑차는 보병을 수송하는 것이 임무여서 경장갑에 중기관총이나 유탄기관총을 장착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차량의 속도와 연비 등 운용성을 따져본다면 최대 속도 100km/h를 넘나들고 항속거리도 길며 연료 소비량이 훨씬 적게 드는 차륜형이 단연 우월한데요. 여기에 차륜형은 공중수송도 쉬운데다 승차감과 편의성도 좋아 시가지 전투나 기지방어용 수색 정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갑차의 플랫폼으로 궤도형과 차륜형의 경쟁은 정답이 없는 싸움으로 무기체계 선진국들은 전투 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미래 장갑차 발전 계획에서 궤도형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면서 차륜형 개발에도 많은 투자와 함께 중점 개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타의 무기체계들이 그러했듯 장갑차 역시 향후 전투 환경 및 전술 운용 개념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 증대, 무기체계 설계 우선순위를 고려해 개발될 것이며 현대로템은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해 경쟁력 있는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모기업인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하이브리드 동력장치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차륜형 장갑차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 많은 전문가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라 차륜형 장갑차에 적용, 발전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우호적인 세력과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메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차륜형 장갑차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주도 아래 있지만 각국이 각자 상황에 맞도록 개발, 수많은 경쟁자가 난립한 전국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칼을 빼들고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인데요. 대한민국 유일의 전차기업 현대로템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